안녕하세요. 스마일 다육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에요. 예,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금요일 참 좋죠? 이 시간 너무 행복해요. 앞으로 이틀을 쉴수 있잖아요. 내일은 무엇을 할까? 어디를 가볼까? 이제 궁리를 하기도 하고,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. 좋지요? 요즘 날씨가 좋아서, 예, 봄나들이 예, 해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. 대전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. 너무 좋은 소식이죠. 참 좋아요.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확진자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예, 좋잖아요. 이제 사람들 만나도 그런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그냥 일상생활 했으면 좋겠어요. 봄인데 봄 날씨도 만끽하고 그러고 지냈으면 좋겠잖아요. 예,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상 차림을 했습니다. 또 우리 집 베란다를 털었어요. 어떤 아이가 이쁠까 하고 궁리하면서 이렇게 모아봤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 볼까요? 오기. 요 아이 이름은 모두 알고 계시는 바닐라 비스예요. 이렇게 콩분에다가 심어 주었답니다. 하얀 백분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. 이렇게 물도 들고 이렇게 이쁘게 옆으로 약간 기운 수영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롱 콩분에다가 심어 주었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저희 집에 바닐라 비스가 또 이렇게 있어요. 요 아이는 아직 안 먹은 아이. 이렇게 바닐라 비스가 이렇게 얼큰이에요. 그래도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이뻐요. 바닐라 비스가 하얀 분을 입고 이렇게 빨갛게 손톱끝에 물을 들이고 있답니다. 이제 물이 다 오겠죠?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, 한 계절만 지나면 이렇게 묵은 아이가 될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묵으니까 같은 아이라도 너무 예쁘죠? 요아이는 요아이대로 이렇게 예뻐요. 이렇게 짱짱합니다. 건강해요, 아주.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요. 요아이는 휴밀리스. 연두연두한 게 휴밀리스는 이게 이 색감이 매력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예, 이 색감이 매력이에요. 요 아이는 일곱아이예요. 일곱아이 다육이 화분 같이 거기서 이렇게 심어 왔답니다. 요 아이도 예쁘죠? 분도 예쁘고. 이 분은 제가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. 이런 분이 몇개더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프로방스 화분. 예. 요 아이는 이름표가 없어서 크리스탈인지 엘레강스인지 좀 애매해요. 크리스탈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요 아이는 크리스탈? 예. 해요. 아주 예쁜 뭘로 보물찾기에서 나온 아이랍니다. 뭘로 이렇게 1,000원짜리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빵빵하니 많아요. 물 들고 있는 것좀 보세요. 환상입니다. 요 아이를 짱이 언니랑 같이 보고 하나씩 이렇게 예쁜 콩분에 심었어요. 이 화분도 제가 가지고 있던 프로방스 화분이에요. 예쁘죠? 너무 잘 어울려요.
잘 건강하게 크고 있답니다. 이 아이 아시죠? 산딸기 레드베리. 예쁜 분에 있는 레드베리. 이 작은 분들이 참 너무 매력적이고 이뻐요. 요 아이보다 더 미니콩 분도 있긴 한데요. 요 사이즈가 딱 너무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. 요 화분도 제가 갖고 있던 화분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요렇게 있으니까, 예, 세트 느낌 나서 너무 좋아요. 요 아이 보세요. 요 아이는, 일곱 빛깔에서, 얘도 보물찾기에서 나온 아이랍니다. 이름은 몰라요. 천원짜리에서 요런 아이가 있지 뭐예요?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아직 뿌리 활착이 안 돼서 이렇게 지지대를 두 개를 이렇게 해놓고 있답니다. 이게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저에게 올 거예요. 자구도 많고요. 어떻게 1,000원짜리에서 이런 아이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? 이게 다육이 세상이라는 게참 신비로워요. 신기한 세상이에요. 다육이 세상이. 이 아이는 브레이브. 요 색깔 예쁘죠? 예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. 이렇게 예쁜 걸 어떡해요.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요. 요 색감이. 이렇게 앞뒷장에 다 물을 먹고 있어요. 와, 이는 이 아이가 아우렌시스인가요?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아이도 너무 좋아요. 요즘 다육이 값이 참 저렴해서 국민 다육이들이 정말 효자노릇해요.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예쁘기까지 하고 자구도 막 달고 아휴. 이 아이랑 쌍둥이 화분. 이 아이는 뭘까요? 이름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. 조금 피멍이 들고 있죠. 약간 짙은 색감으로.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? 여기에 새 입장도 욱하게 저 건강해요 하고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이 아이. 이름 좀 알려주세요. 이름표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. 이름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서발피나. 처음 알게 된 아이예요. 서발피나. 큰 아이를 데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. 이렇게 작은 아이만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키우고 싶어서 조금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이쁜 색감으로 보답을 해주네요. 이렇게 잎이 이렇게 좀 얇은 아이들은 예, 화엽이 많이 지죠. 물도 좀잘 먹고요. 다른 아이보다 물을 좀한 번씩 더 줘야 돼요. 그러면은 이렇게 새 입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엽이 지고 한답니다. 하엽 정리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. 참 재밌습니다. 너무 예쁘죠, 이 색감. 너무 예뻐. 어쩜 좋아.
이 아이들은 어쩜 좋을까요? 이렇게 이쁘니.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. 보면 행복해져요. 이 아이는 샌디고라고 합니다. 샌디고예요. 이렇게 기린입니다. 기린이에요. 색감이 조금, 예, 이 아이도 이제 오고 있어요. 좀 맑아지고 있어요, 색감이. 탱글탱글하니. 알사탕처럼. 너무 예뻐요. 요아이가 파비올라인가요? 언뜻 지금 보니까 아닌가? 파비올라는 좀 약간 각이 진 아이 같았는데. 아우렌시스인가요? 요아이가 물을 좀덜 먹은 것 같아요. 여기 이 아이들한테 뺏긴 것 같아요, 물을. 부지런히 먹어야지, 물을 줄 때. 뺏기면 안 된다, 나아가야. 예? 뿌리를 한번 뽑아봐야겠어요. 왜저 작은 아이만 물을 못 먹고 있는지. 이렇게. 이큰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해요. 이렇게 예쁘게 건강해요. 이렇게. 색감도, 이렇게. 예쁘게. 손톱끝도 뾰족뾰족 새우고 있답니다. 저를 할퀼 것만 같아요. 할퀴면 안 된단다, 아가야. 이렇게 예쁘게. 이 아이는 양진인가요? 양진은 더 얇던데, 입장이. 이 아이도 이름표가 없답니다.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름표가 없어요. 알려주세요. 이름을 알려주세요. 뭘까요?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크고 싶답니다. 힘들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와도 이 아이들하고 있으면 피로가 싹 가시죠? 신기할 정도로 신나요. 그러고 동생들하고 할 이야기가 많아요. 저희는 다육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. 다른 얘기 할 틈이 없어요. 다육이 얘기로 꽉 찼습니다. 이 아이는 제가 이꼬지로 키운 아이 같은데요. 도통 모르겠습니다. 이 아이도. 이 예쁜 프로방스 화분에 이렇게 이꼬지부터 이렇게 이꼬지부터 이 자리야 이 화분에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. 그런데 이름을 모르겠다는 거. 이름을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? 화분 너무 예쁘죠? 이런 이렇게 화분에 반해할 수밖에 없어요, 제가. 그래서 그렇게 예쁜 화분들이 많답니다. 요아이는 베이비 핑거 일곱 빛깔의 이게 화분채 들고 왔답니다. 이렇게 작은 화분을 좋아하는데 이 작은 화분 속에서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른 가지고 왔죠. 저희 집에 베이비 핑거가 있는데 못난이에요, 그 아이들은.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짱짱하니 예쁘고 여기 자구도 있고요. 어때요? 베이비 핑거 예쁘죠? 너무 예뻐요, 베이비 핑거. 그리고 아이고 요아이 파랑색 화분에 아미스타. 이 아이도 예, 우리 집의 첫 아이랍니다. 없었어요, 아미스타가 없었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가 왔답니다. 이렇게
이렇게 목대도 있어요. 아, 지난번 물 줬더니 이렇게 이뻐라 이뻐라 하고 있어요. 이 파랑새 화분의 아미스타 참 인상적이죠. 너무 예쁘죠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. 홍포도 애기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답니다. 출산들한가 봐요. 출산들아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많아요. 구석구석. 애기들 간수를 어떻게 하려고? 애기들 간수는 제가 해야죠.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. 홍포도가. 홍포도가 참 매력적인 아이예요. 이 색깔도 예쁘지만 따글따글해지는 이 아기들이 너무 예쁘고 무사하게 잘 커가길 바랍니다. 이 애기들 너무 예쁘죠? 저희 집에 홍포도 합식한 아이들이 또 있어요. 그 아이들은 나중에 뿌리 발차기 되면 그때 보여드릴게요. 그 아이들도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는구나, 홍포도가. 그쵸. 너무 예쁘죠, 이거, 애기. 애기 너무 예뻐요. 그리고, 캐롤. 크리스마스가 아닌데, 캐롤이라고 합니다, 이 아이는. 자세히 보면, 이렇게 솜털이 있어요. 이렇게,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 캐롤이라고 합니다. 예, 이렇게. 예쁘죠?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고. 이 파랑색 화분도, 참, 달기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빨강색도 그렇고, 파랑색도 그렇고, 심어 놓으면 아이들이 더 돋보여요. 예쁘게. 이 아이는 캡틴 해이. 이렇게, 애기가 옆에 쭉 있답니다. 캡틴 A, 이 아이도 우리 집의 첫 아이예요. 아이고, 화엽이 또 보이네요.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영상 찍다 보면 화엽이 보여요. 캡틴 A도, 저 바닐라비스 마냥 아직 연두연두하죠? 색깔이 약간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안 와도 뭐, 안 와도 예뻐요. 하나도 예쁘고, 와도 예쁘고, 그쵸? 그리고 이 아이, 오늘 밤에 와서 봤더니, 이래요, 색감이. 예쁘죠? 이렇게 예쁘니, 행복합니다. 화분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. 이게 두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요. 화분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? 이 아이들이 컸다는 증거겠죠. 아이고, 화분도 약간 무거운 화분이에요. 예쁘죠? 이렇게 배 모양 화분에다가 이름표에는 알바 뷰티라고 돼 있어요. 알바 뷰티 맞겠죠? 예,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. 손톱꽃을 뾰족뾰족 세우고 있어요. 이창 종류도 그렇고요. 이렇게 손톱이 있는 아이들은 손톱꽃을 참 조심해야 한대요. 회복하려면 한참 걸린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여드렸고요. 짜잔! 저희 집 대표 온솔로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다고요. 보여드리는 거예요. 색깔도요. 그때 올 때, 하우스에서 올 때보다 약간 빠졌지만,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. 예뻐지려면 하우스에 또 한달 정도 맡기려고 합니다. 이 아이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.
저희 집 대표가 됐어요. 온슬로우가. 이 아이도 물을 조심조심 주면서 이렇게 키워야죠. 색감이 아유 화분하고 같아지고 있어요. 핑크 핑크하니. 그 안에 새 입장도 만들어지고 있고요.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. 우리 집 온슬로우.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 보여드렸어요. 예쁘죠? 함께 키워봐요. 제가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어요.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. 함께 도전해 보아요. 그리고 예쁘게 키워 보아요. 네,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. 내일 토요일 주말하고 휴일 잘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